자, 이번 시간에는 튜브 미 파이프의 스타일을 제어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예제 파일, 랩핑 세척기라는 예제 파일을 열기를 하셔가지고, 자, 이 파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조립품 자체는 굉장히 좀그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사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파이프 스타일 정도만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할 거니까. 자,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튜브미 파이프런을 더블 클릭해서 좀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이번 시간에 뭐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튜브하고 파이프를 배치하는 방법 정도만 배웠었죠? 이번에는 우리가 자, 이 녀석을 실제로 이제 사용자 스타일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여기에 런 1번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튜브 및 파이프 스타일 자, 여기 말고 런 1번 있죠? 여기로 더블 클릭해서 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튜브 및 파이프 스타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리 탭에 있는 튜브 및 파이프 스타일을 하게 될 텐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부속품이 있는 강체 파이프나 절곡부가 있는 튜브나 플렉시블 호스처럼 자, 여기 인벤터가 미리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스타일을 이용해서 이제 주로 작성을 했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튜브 및 파이프 창 왼쪽 위에 보이시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자, 이쪽에 자, 튜브 및 파이프를 새로 작성할 수 있는 자, 환경이 이렇게 새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필수라고 되어 있는 이름 있죠. 뭐, 당연히 그 튜브 및 파이프의 이름 스타일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자, 예를 들어서 메카피아 파이프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하나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어 보고 나면은 그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자, 이 파이프를 어떻게 이제 이어갈지에 대한 것을 자, 우리가 정하는 건데, 맞대기 용접법으로 갈 거냐, 체크하시면은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조금, 구성 요소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체크 해제하면은 보세요. 커플링이 생기는데, 맞대기 용접을 클릭해버리면은 커플링이 사라지죠. 왜냐하면은, 서로서로 이제 파이프 배관 요소끼리 이어질 때는 이제 용접을 해버리면 커플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플랜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플랜지를 체크해 보면은 플랜지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플랜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랜지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체 배수를 체크하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사용자 엘보라 해가지고 자체 배수를 하려면은 배수를 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배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자, 봅시다. 구성 요소가 나오게 되는데 자, 구성 요소가 지금 보시면은 부속품이 파이프와 커플링과 엘보와 엘보 45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각각의 보시면은 앞에 빨간 화살표가 달려있는 게 있고 하얀 화살표가 달려있는 게 있죠. 빨간 화살표에다가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은 자, 이 구성 요소는 스타일에 필수적이고 하얀 화살표가 달려있는 거에다 갖다 대시면은 선택사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플링하고 엘보 45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파이프와 엘보 90도짜리는 반드시 집어 넣어주자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파이프하고 엘보를 어떻게 집어넣는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파이프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찾아보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타입을 우리가 골라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프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파이프들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텐츠 센터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나중에 우리가 그 컨텐츠 센터에다 직접 파이프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작성해서 집어넣는다면 이 요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그좀 많네요. 그죠? 좀 많네요.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좀 쉽게 필터를 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필터 항목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필터를 우리가 고르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것만 나옵니다. 자, 끝 처리를 클릭하면은 끝 처리가 납땜이냐, 랩이냐, 브레이지냐, 빠른 연결이냐, 이런 식으로 자, 끝 처리에 이 부합하는 컨텐츠 센터 요소들만 나오게 돼요. 이건 해제할게요. 자, 표준을 가보겠습니다. 자, 표준을 클릭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 규격에 맞는 것만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 쭉, 어디 보자. 여기 있는 ASTM B88을 선택합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규격이 있다. ISO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JIS 규격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ASTM B88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질을 보겠습니다. 재질을 클릭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원하는 재질을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할게요. 각도는, 파이프는 어차피 일자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 각도 항목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그냥 표준만 고르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ASTM B88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아라. 그런 뜻으로 마지막에 검색기 필터 명령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항목만 필터에 걸려서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 이 밑에 있는 것도 확장 버튼 눌러보시면은 요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할 거니까, 왜냐면은 4분의 1 타입 K만 하면은 요 크기만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 여기에 있는 규격을 전부 쓰겠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 항목 전체를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파이프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커플링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커플링도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찾아보기 버튼 누릅니다. 뭐 말씀드리자면은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집어넣진 않아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표준 항목을 필터에서 아까처럼 표준 항목을, 자, ASME B16에 18. 자, 요거를 선택해서, 만약에 내가 이런 커플링을 쓰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커플링을 비표준을 해서 필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적당한 커플링을 찾아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규격들이 도대체 내가 아까 ASTM하고 한이 녀석은 뭐가 맞는 거냐고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요거는 그냥 따라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자 파이프 스타일을 이제 직접 부품을 작성하실 때 그때 이제 서로 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커플링도 확장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규격이 나오게 되는데, 오,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elbow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elbow도 선택을 해가지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찾아보기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엘보드 여기서 나오는데, 이 녀석도 표준을 체크한 다음에, 자, 표준을, 자, ASTM D2467로, 2466으로 맞추고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필터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위에 것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파이프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각각의 파이프하고,
커플링, 그 다음에 엘보들이 서로 여기는 공칭지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파이프가 4분의 1인데 커플링이 4분의 1이 아니고 다른 치수를 가지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녀석들끼리는 표준 규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구성 요소 모양도 보시면은, 자, 재질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컨텐츠 센터를 집어넣을 때 등록되어 있는 재질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내가 원하는 재질을 여기서 커스텀, 사용자 설정에 맞게 집어넣고 싶다 하시면은, 구성 요소 모양을 확장하셔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재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범주를, 자, 마이 스타일. 자, 범주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이 스타일로 하고, 그 다음에 확 저장을 누르면 되느냐. 여기서 규칙 탭이 있습니다. 규칙 탭. 자, 규칙 탭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규칙 탭을 클릭하시면은 세그먼트 길이에 대한 규칙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값과 최대값과 그 다음에 필수값, 자, 요런 것들이 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최소값을 1로 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2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증분값을 2로 합니다. 자, 보면은 최소값이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그 파이프 규격이 인치로 가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최소값을 1인치라고 이렇게 직접 단위를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인치로 가게 되죠.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이 세그먼트 길이에 대한 규칙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세그먼트 길이에 대한 규칙은 뭐냐면 최소값은 그 파이프 길이의 완전 최소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길이가 1인치, 그러니까 25.4mm보다 짧아지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루트, 이 루트를 작성하실 때 루트에서 규칙 위반이라는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최대값은 200인데 파이프 길이가 200인치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 400인치다. 그러면은 거기를 200인치 기준으로 잘라주게 됩니다. 자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른 요소에는 여기 커플링이 붙게 됩니다. 증분값은 자, 최소값에서 이제 증분값으로 가게 되는데 최소값은 1인치인데 증분이 2인치씩 증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해 보자면 최소 길이는 1인치인데 증분값이 2인치이기 때문에 3인치, 5인치, 7인치, 9인치 이런 식으로 증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아주 튜브 및 파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작성을 해봤죠? 자, 작성을 해보셨으면은,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은 증분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증분값도 1인치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프로세싱을, 자, 파이프 및 엘보에 관해 끝 처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요거는, 자, 아니오, 예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뭐가 문제냐? 여기서 보시면 파이프와 엘보 상태의 끝 처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두 개를 선택할 때, 자,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이 스타일에 맥카피와 파이프 스타일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버리면은 마우스 우측 버튼, 이제 이 녀석을 편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편집 명령을 눌러서 활성화시켜서 다시 보면 됩니다. 도대체 파이프하고 엘보우를 뭘 선택했길래 서로 안 맞는다는 거야? 요거를 잠깐만요. 파이프하고 엘보우였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프 및 엘보우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은 파이프에 찾아보기에서 그냥 튜브로 아까 우리가 선택한 건 그냥 튜브였었고요. 그 다음에 엘보 같은 경우에는 요거였었죠. 요거였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도대체 뭐가 안 맞는 거야? 그죠? 요거는 여기서 확인할 길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끝처리가 서로 안 맞는다는 것밖에 알수 없네요. 그래서 이번엔 밑에 걸 선택해 봅시다.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모델 여기 배치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건 나중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엘보하고 파이프를 서로 이어줘야 되는데 끝처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자, 이러한 문제가 겪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범주를 마이스타일로 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지금 나오네요. 그죠? 부속품이 있는 강제 파이프인데 그 안에서도 마이스타일이라는 범주가 서브 폴더 하나 생기면서 그 아래쪽에 맥카피와 파이프 스타일이 새로 생겼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맥카피와 파이프 스타일이 생겼으니까 자, 닫기 버튼을 눌러서 자,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타일을 바꿔줘야겠죠? 런 1번에서 지금 현재 이해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스타일을 우리가 아까 만든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관리에서 ASTM A53, 얘를 확장해가지고, 맨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은, 맥카피와 파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 선택하시고, 튜브 및 파이프 런 마침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런에 들어가서 루트 1번에 들어가면은 아, 여기서 바꿔줬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루트 1번에서 자, 맥카피와 파이프 스타일을 맨 아래쪽에 있나요? 선택을 하시고 그럼 약간의 프로세싱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루트 1번에 대한 파이프 스타일이 따로 새로 이제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루트 마침 명령을 클릭하시면은 약간의 프로세싱 이후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스타일들이 바뀌게 됩니다. 아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너무 작아요. 튜브 및 파이프 스타일 가가지고, 맥카피와 파이프 스타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자, 편집을 하시고, 공식 지름을 자, 1인치로 전부 다 바꿔줍니다. 저장을 하시면은, 자, 약간의 프로세싱 이후에,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튜브 및 파이프 스타일에 가가지고 자, 새로 만들기 명령을 이용해서 맥카피와 파이프 스타일인 독립적인 파이프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이 파이프 스타일은 기존에 이제 인벤터가 준비해 놓은 세트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컨텐츠 센터 안에 들어있는 부속품들을 찾아내가지고 이 녀석들을 여기다가 이제 모음집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파이프 스타일 작성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 스타일 제어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